반려동물을 데리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디디가 받는 게 싫고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는데 가장 하게 된 포인트는 디디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저한테 딱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배워서 지금은 너무 관계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한 것 같고 반려견이 주인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디는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사실 혼내고 무슨 뭐 코를 이렇게 만지면은 반성을 한다 뭐 신문지를 말아서 옆에 소리를 내면 한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 저도 저희 강아지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혼내도 잘 모르나 보다 했거든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저희 강아지들도 혼내도 항상 해맑게 웃고 있고 조금 기죽어 있다가 다시 와서 놀자고 하고. 저는 뭐 추천할 사람이 슬리피밖에 없고 근데 슬리피씨가 진짜 너무 그 슬리피씨 반려견이 퓨리인데 네. 너무 사랑해서 돌 때 돌잡이도 하고 막 송중기 씨가 맞춘 한복집 가가지고 이제 퓨리 한복을 막 맞춰가지고 돌잡이하고 막 돌사진 찍고 막 근데 제가 볼 때는 퓨리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게 슬리피 씨가 한번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사실 피디님한테도 추천을 했었는데 피디님이 저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연아 씨. 오연아 언니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언니도 노견을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촬영하고 뭐 바쁜 와중에도 생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산책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같이 놀러 가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라서 럭키를 위해서는 조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제 생각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장난감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제 간식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쌀보다 럭키 사료 종류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희준 씨가 그렇게 질투를 하시나 봐요. 네. 자기나 좀 해주지. 럭키한테만 너무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혼자서 동동이하고 부다를 키우면서 가장 바뀐 거는요. 외출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가장 많이 자제하고요. 어려울 텐데. 네, 아직 아가들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하루에 막 네 번씩도 밥을 먹어야 되고 해야 돼서 밥 주고 잠깐 운동을 갔다 온다거나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애들하고 생활하다 또 밥 주고 애들하고 또 놀다가 그날 밥 주고 같이 잠들고 그래서 저의 생활이 좀 가장 많이 변했어요.